이것이야. 붙였는데 진짜 안 어울린다. 전 서비스로 받은 거라 사람도 하나 4개 받았는데 하나 먹었거든요. 되게 맛있어. 호두맛 딸기맛 약간 비슷하게 딸기맛 같아. 이거 다 땡스겠죠. 딸기맛이 딸기 호두맛 이렇게 가지고 아침 간식 다 사랑해. 먹으니까 또 아침도 좋네. 색깔이 달라 이제 보니까. 하나는 진한 색깔. 딸기인가? 아, 막 이렇게 생겼어. 신기하죠? 맛있다. 딸기맛 맞네. 그러니까 캐러멜은 딸기맛보다 진한 색, 그냥 기본 맛도 맛있고, 얘는 크림치즈 맛 플러스 딸기맛. 생각보다 크림치즈 맛이 나고 신기해. 맛있어. 왜 맛있어? 새 돈가스 먹었어. 5,000원이나 해서 비싼데 양이 커 많아요. 오랜만에 커. 딸기베리? 야, 짱베리, 짱베리. 짱구라베 중에서 초코맘마 먹어봤는데 딸기가 먹고 싶은데 딸기 요거트도 별로고 스무디도 별로라 큰 걸로 짱베리 먹어봤어. 맛있겠죠, 그래도.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영상도 많이 못 찍어냈어. 나름 귀엽고. 뭔가 참 돈 많이 없어서 세 개만, 두 개만 살까 하다가. 근데 요즘은 애플토리가 잘 나간다고 하니까. 버스 왔네. 바로 타러 가면 되려나? 버스가 너무 안 와갖고 기다리면 타고 가고. 아니네? 이거 원포스다. 이런 거는 스트레스 푸는 3만째가 안 되는데. 거리 1시간이라고 하니까 아이스팩 넣어줬는데 이렇게 생겼어. 오른팩. 요즘에 종이도 이렇게 나오는구나. 과일 스테이크가 나올 것 같아. 한국은 딸기 양이 너무 적어요. 4개밖에 안 되는 것 같더라고. 요즘 플레이스 보면 다른 것들은 다 양 많던데 얘만 4개야. 딸기가 비싼가 봐요. 여기 타고 가면 딸기랑 맛있어. 향이야 좀 노안지만 왕 같아 먹는데 홍보 아니에요. 진짜 맛있어. 귤탕으로 해요. 의외로 맛있는 귤탕으로. 진짜 새콤달콤해. 봉투에다 떨어지기 쉬우라고 종이봉투를 해줬나봐. 찐맛이다 진짜. 엄청 달고 찐해요. 스트레스 확 풀리는 맛. 살찌는 맛인데 너무 맛있어. 가격은 비싸서 마음이 아프지만 너무 맛있다 진짜. 행복한 꿀 찍어 마른 맛이다. 아, 맛있는데? 진짜 찐맛있어. 행복해. 냠냠. 애플 포도. 다들 맛있다고 난리더라고요. 궁금해서 먹어보려고. 샤인머스켓은 좀 달아요. 먹어본 적 있어갖고. 애플 포도는 먹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갖고 한번 먹어볼게요.
뭔가 사각사각하고 새콤달콤한 맛. 진한 맛 맛있어. 한국은 신난 맛도 일품이야. 맛있어. 근데 사먹고 한 3일째 안 먹어가지고 고기 못 끓였어. 밤새 안주도 못 먹어서 배고파. 한국 먹었는데 그건 밥이 안 되잖아. 그쵸? 꼬대기에서 속 받아들일 때 강아지랑 나만큼 콜라는 조금 반찬해서 잘 안 어울리는 줄 알겠지만 먹으려고. 배고프고 피곤하고 머리 아프고 스트레스 엄청 받는다 진짜. 아, 후식 사과. 탕후 먹고 먹으니까 진짜 과일 맛. 얘는 기계예요. 맛있다. 아, 배고팠는데 진짜. 하긴 먹는 영상만 올라오는데 스트레스 막 힘들어. 해질 것 같은데도 먹는 걸로 풀면 안 되는데 너무 힘들어. 뭐랄까 사람들이랑 지내는 건 역시 힘든 것 같아. 두 명 이상 모이면 누가 됐든 다 힘든 것 같아. 근데 그만큼 좀 친구 같고 재밌으면 좋죠. 모르겠다. 근데 이어폰 잃어버린 것 같아서 레스토랑 가져왔더니 없네요. 진짜 시간만 남고 이따가 벌레 나와가지고 여기인데 소금 간을 이렇게 먹어봐. 한 40분 정도 끓인 것 같아.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상추를 그냥 삼켰어. 그리고 피자도 있었는데 냉동 피자, 마트 피자 있잖아요. 상했더라고요. 2분간도 지나고 깜빡하고 놔뒀네. 슬픈데 계속 모르게 됐어. 좀 저녁 만나게 먹어야지. 내 조각밖에 안 돼. 아시겠죠? 그래도 3도 있답니다. 시들었지만.